디지털 리터러시란 디지털 미디어 기기를 이용하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뜻합니다. 점점 발전하는 디지털 세상 속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는데요. 이는 여러 변화로 인해 일상 속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요구하는 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마트나 음식점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QR코드를 통해 쉽게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일상 속에서 로봇을 쉽게 만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박물관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겼는데요. 바로 인공지능 문화 해설 로봇 QI예요. QI란 문화 큐레이팅 인공지능의 합성어로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문화시설 11곳에서 17대가 운영 중이에요. 그중 문화PD는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에 있는 QI를 만나보았습니다. 어? QI다. QI, 자기소개 좀 해줄래? 저는 국립국악박물관 안내로봇 QI예요. 여러분에게 국립국악박물관의 시설을 비롯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리고 있답니다. 그럼 이제부터 문화PD가 알고 만나면 더 재밌을 QI의 멋진 장점 3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QI를 만나면 우측 상단의 언어 선택을 통해 다양한 언어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Please select the menu you would like. 请选择所需菜单. 또한 하이 QI를 부르거나 마이크를 터치하여 QI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잠시 후 빗 소리가 나면 말씀해 주세요. 너는 쉴 때 뭐 해? 대화는 아무리 해도 즐겁지 않아요. 하지만 일방적인 투머치 토커는 아니랍니다. 문화해설 로봇 QI. QI를 통해서라면 소리 형태의 국악 콘텐츠를 직접 보고 경험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QI 화면 중 국악의 역사 들려줘를 누르면 우리 민족과 음악, 아름다운 궁중정제, 풍류방과 음악, 판소리와 창극 이렇게 총 4가지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답니다. 그럼 아주 먼 옛날로 떠나볼까요? 저를 따라오세요. 직접 동행하며 설명해주는 자율주행 로봇 QI. 그런데 이러다가 방전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QI는 스스로 충전하니까요. 충전기에 들어갈 기능입니다. 잠시만 뒤로 눌러주세요. QI는 충전도 알아서 척척. 아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 있죠. 점점 발전하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힘을 키우면 더 많은 지식과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가 가능해요. 앞으로 박물관에서 QI를 만나게 된다면 더욱 편하고 자세한 해설을 감상해보세요. 오늘 만나서 즐거웠어요. 또 만나요.